오늘의 준비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고무풍선이 필요하겠죠. 그리고 건전지, LED선, 그 다음에 이 풍선을 푸는 기구, 그 다음에 투명 막대, 그리고 하나는 이 거대한 헬륨 가스가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이 고무풍선을 크게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고무풍선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. 손바닥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크기로는 헬륨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헬륨이 들어가도 우리가 막대를 달기 때문에 둥둥 뜨지는 않아요. 그리고 가스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헬륨을 다 채우진 않고요. 공기를 채워가지고 헬륨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줄 것입니다. 자,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바람이 들어왔을 때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 이 풍선에 바람을 넣는 기계를 집어 넣으시고 이렇게 바람을 넣으시면 됩니다. 이 정도 불었으면 멈춰줄 거예요. 왜냐면 이 고무풍선의 이음새를 보시면 부자연스럽게 붙어 있죠. 처음에 이렇게 기체를 불어 넣어서 기체가 이 풍선 벽면을 때리면서 부피를 팽창시키겠죠. 그래서 이 정도 어느 정도 늘어난 후에 다시 바람을 넣어야지 더 크게 되지, 처음부터 바람을 많이 넣게 되면 빵 터지게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렇게 넣어놓고 어느 정도 씻다가 다시 크게 한번 바람을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얼마나 커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실험용으로 하나 해보는 겁니다. A few minutes later.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바람을 한번 빼볼게요. 풍선 속에 있던 기체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안에는 기체가 없게 되었고요. 처음보다는 풍선들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다 다시 바람을 넣으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.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바람이 나가지 않도록 여기를 꽁꽁 묶어주고 한번 불어보겠습니다. 그만할까요? 터질 것 같은데? 아, 불안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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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충분히 큰 것 같아요. 아까보다 훨씬 커졌죠? 아까보다 훨씬 커졌죠? 책상만 해졌어요. 자, 저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그 키트에 제공된 고무풍선이 있습니다. 이 고무풍선은 불어도 좋지만 이걸 이렇게 말아서 바람이 새지 않도록 해주세요. 묶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맞겠죠? 그래서 이거를 바람이 나가지 않도록 마구마구 묶어주세요. 고무니까 늘어나잖아요, 이렇게. 망했어요. 이번에는 적당히 불게요. 터질 것 같으니까. 자, 어느 정도 딱 고정이 된 것 같죠? 제 옆에 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LED와 이렇게 LED선과 건전지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, 건전지에는 극이 있다는 거 아시죠? 여기 보시면 튀어나온 쪽은 뭐가 되죠? 플러스가 되겠죠. 플러스,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은 쪽은 마이너스가 됩니다. 여러분들이 연결하려고 보시면, 선생님 저는 이거 고장난 것 같아,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? 여러분들이 극을 잘못 연결한 거예요. 여기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죠.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가 이쪽, 마이너스가 이쪽 가게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 위쪽은 어디가 플러스입니까? 왼쪽이 플러스가 돼요.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똑같이 왼쪽 튀어나온 곳이 플러스로 가게 되고 마이너스를 이쪽에 넣어서 연결시키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죠. 빛이 들어온 걸 확인하시고 뚜껑을 닫아주세요. 여기 D
튀어나온 쪽이 있죠. 이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고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. 선생님이 작년에 이걸 하다가 정말 힘들었는데요. 이 전선을 꼬이게 하시면 안 돼요. 꼬이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LED 이 선이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. 풀 때 결이 있기 때문에 마구 힘을 써서 하시면 안 되고요. 잘 보셔서 결대로 풀셔야 됩니다. 이렇게 꼬였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, 끝부분이 있죠. 끝부분 여기를 잡으신 다음에 하나씩 풀어내는 거예요. 이렇게 하나씩 풀어내다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LED들이 들어있어요. LED들이 그래서 이게 이 철사들에 걸려가지고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집어넣으셔서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돼요. 처음에 단추를 잘 끄시기 바라겠습니다. A few minutes later. 자, 이제 어느 정도 다 풀린 것 같은데. 다 풀렸습니다. 보세요. 이렇게 한번 쭉 빼가지고 일자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일자가 되었죠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단계는 뭐냐면요. 이렇게 풀려진 LED 전구를 이제 어디다 끼워주시냐면 이 커다란 흰색 막대기 있죠. 여기다 끼워주시는 거예요. 어떻게 끼우냐면요. 여기 밑에 부분 있죠. 밑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. 여기에 끝부분을 조금씩 넣어주세요. 그러면 LED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. 전선이.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여기서 선이 꼬여서 올라가면 중간에 걸려서 매우 힘듭니다. 최대한 선을 일자로 펴셔서 해주세요. 이렇게 빼다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됩니다. 쭉 당겨 주시면 선이 이렇게 끝까지 나오게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끝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빨대 끝구멍 있죠. 끝구멍 이거랑 뭐를 연결하시냐면 건전지에 이거 동그라미 부분 있죠. 여기를 딱 끼우시면 되겠죠. 최대한 빼주셔서 여기를 이렇게 전선과 같이 탁 끼워주시면 손잡이 겸 고정이 되겠죠. 요술 지팡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성해 두었던 아까 열심히 불어 두었던 뭐죠 저거? 저 풍선을 가져옵니다. 풍선과 이제 이 본체 막대기를 연결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 막대하기 전에 이 풍선을 먼저 연결해야겠죠. 그래서 풍선을 이 안쪽에 넣어주시고 당겨주세요. 최대한 고정이 잘 되게 묶어주세요. 그래야지 이게 덜렁덜렁이 덜 될 거예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헐렁하게 묶으시면 어떻게 되냐? 이렇게 될 겁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된 풍선을 갖고 싶진 않겠죠?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당겨주셔서 여기서 한번 묶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 고리 있죠, 고리. 이 고리 부분에 이 풍선을 걸쳐주세요, 이렇게. 그러면은 잘 흔들리지 않죠? 자, 그 다음에 또 고정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길게 늘어져 있는 이 전선들이죠. 이 전선들을 풍선에 가깝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계속 칭칭 감아주셔야지 풍선이 이쁘겠죠. 자, 감는 방법은 이렇습니다. 자, 처음에 한 번을 이렇게 돌립니다. 머리핀 하듯이. 그런 다음에 여기 또 방금 봤던 이 고리 있죠? 아까 풍선을 걸었던 고리에 한번 엮어주세요, 이렇게. 근데 이걸 하실 때 팽팽하게 하셔야지, 팽팽하게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 선이 빠집니다. 그런다고 또 이걸 너무 세게 감으시면 이게 또 금속이기 때문에 풍선과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? 풍선이 터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. 힘을 덜 들이면서 짱짱하게 붙어 있도록. 어렵겠죠. 자,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. 자, 한번 고정이 됐죠? 그럼 이걸 빼서
다음 고정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지금 여러 개 됐으니까 하나 십자로 가야겠죠. 최대한 두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십자로 조금 모양 이상하다? 그럼 옆으로 펴주시고 할 때도 이 LED가 풍선을 터뜨리지 않도록 해주세요. 터지면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. 처음에 이 풍선은 헬륨으로 넣어서 만들었었는데요. 바람도 너무 빨리 빠지고 결국 불어봤을 때 헬륨과 공기의 차이가 크게 없었어요. 자, 했던 열이 좀 남았습니다. 이래서는 여러분이 깔끔해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을 잘라주시면 되고요. 아, 나는 좀 욕심이 있다.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가세요. 근데 가는데 이렇게 선이 부족하죠. 그러면 이제 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.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돌릴게요. 여기다가 감아주면 되겠습니다. 뱅글뱅글뱅글 돌리면서. 자, 이거 이쁜지 볼게요.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 건전지에 들은 전기가 통합이 되면서 전기가 여기서 쭉 올라가서 전체 전선을 돌면서 이렇게 불빛이 화려하게 켜지는 겁니다. 이쁘죠? 보여줄게요. 가는 쪽은 밝아지겠죠?